2017년 1월 1일 바로 군산 월명체육관에서는 KCC와 삼성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3쿼터 마지막 이동엽이 건너가는 과정 손에 안면을 맞았던 최승욱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전혀 고의성은 없어요. 예. 자, 그리고 크레이그의 벽을 만끽해 보실까요? 지금 와이즈가 여러 차례 열심히 움직여봤지만 마지막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차 굳세게 가져가요. 예. 와이즈가 크레이그의 힘도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와이즈의 집중력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69대 50, 19점 차 홈팀 KCC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4쿼터가 시작됐습니다. 대각지점 빠른 공격 김주, 그러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KCC 입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꽂혀져야 좀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예. 아무튼 뭐 수비에서도 좀 성공을 이끌어내야 될 상황이에요. 예. 3쿼터는 2점 차까지 추격을 했었던 KCC였는데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19점까지 벌어졌습니다. 라틀리프의 득점. 역시 이제 그 가운데 라틀리프를 못 막아냈어요. 예. 라틀리프는 20득점 11리바운드 이미 3쿼터 더블더블을 완성을 해냈고요. 특히 이제 어시스트가 현재 19개, 12개입니다. 예. 네, 그만큼 삼성이 쉽게 쉽게 간다는 얘기죠. 예. 일단은 그 중심에는 이관희가 5개의 어시스트, 크레이그도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김지우 중심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살려내고 있는 신명호입니다. 최승욱, 와이드 오픈, 석점퍼. KCC에게 필요한 점이 아닌 것이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제 KCC는 뭐 최승우, 더 나가서 신명호, 김지우. 예. 이런 세 명의 선수가 좀 포문을 열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1분이 흐른 4쿼터 김태술 한 발 다가섰고 뱅크샷 성공. 혹시 안정된 게 가죠. 예. 2019년에 결혼을 희망하고 있는 김태술의 득점입니다. 오늘 경기 8득점째고요. 김태수는 3개의 어시스트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승욱 석점. 아, 이번에 빗나갔어요. 그러나 복백 플레이 신명호가 나타났습니다. 신명호 선수가 아주 정확하게 잘 공들어갔네요. 예. 신명호의 오늘 경기 첫 득점, 올해 첫 득점이기도 합니다. 73대 55 김태수 김준을 주고받습니다. 아, 스크린을 잘 걸어주겠다고 김준일 선수가 약속을 했는데요. 그 스크린을 받고 석점을 쏴봤지만 짧았습니다. 김태술 와이즈 어렵게 두 명 사이를 뚫었습니다. 다시 패스아웃 라틀리프 앞에 두고 한 번에 페이크 라틀리프의 반칙입니다. 자, 이번에는 와이즈 선수가 라틀리프에게 타이밍을 앞서갔어요. 예. 페이크 이후에 떨어지는 걸 역이용했죠. 그 점에 당했던 라틀리프고요. 아, 라틀리프가 이러면 8분이 남은 시점에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됐습니다. 자, 역시 이제 이런 부분을 집요하게 이제 KCC는 물고 늘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글쎄요, 이 4반칙 대신, 선수가 지금 김지와 라틀리프인데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YG에게 많은 걸 맡기지 말고. 예. 맡기면서 나머지 외곽수 3명이 움직임을 잘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 점을 KCC가 남은 시간 잘 활용한다면 이 큰 점수차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석점 두 개, 세 개만 터트려줘도. 예. 몇 점입니까? 9점이 순식간에 줄어드는데.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 남은 시간 어떤 변수가 될지. 라틀리프는 파울 4개입니다. 자, 이제 성공하는 와이즈. 자, 안 그러면 이제 상대가 이제 협력 수비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 스틸 성공 신명호. 아, 네, 그렇죠. 아, 이 스틸은 또 한번 경기 흐름에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공격 성공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김주 스크린 받고 주태수에게 벌어점 신명호 열렸어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이동혁. 자, 신명호가 직접 석점을 좀 쏴봤는데 나름대로 한번 욕심을 냈는데. 네. 흔들리고 말았죠. 73대 57 문태영에게 전달됐습니다. 최승욱의 수비. 자, 스크린 반대편으로 YG의 반칙입니다. 아직 여유 있어요. 예. 일단은 이상민 감독도 이 격차, 이 점차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YG도 파울 트러블에 걸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이 좀 되겠어요. 예. 지금 라이온스 선수가 앞서 이 충격을 입고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볼 밑에서 2점 성공. 이동혁. 사실 이렇게 아우러바운즈, 골 밑에서 인바운드 패스를 할 때의 패턴은 많이 연습을 하잖아요. 네, 상당히 많아요. 네. 각 팀이 한 10개 이상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캐시 입장에서는 주지 말아야 될 점수조차 이거. 예, 김주 또 한 번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수비수들의 압박이 강하고요. 라틀리프는 어느새 또 한 번 속공 플레이. 이제는 뭐 트레일러 역할이 아니고 일선에서 달려주네요. 예, 그 누구보다 상대 볼 밑에 먼저 가 있는 라틀리프입니다. 77대 57, 20점 차가 되자 KCC 추승윤 감독 마지막 작전 시간을 7분이 남은 상황에서 요청했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코트 2회에서 경기 전에 이건희 선수의 모습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저는 서른됐는데. 아, 저요? 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서른, 하나, 둘. 아이스크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직구 주시네요. 오늘부로 서른이라서. 이제 30대가 되신 거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집에 가봐야 알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아요. 30부터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다들. 일단은 30부터 꺾이는 거죠. 네? 한번 맞아볼래요? 구체적으로 뭐 바라는 건 없나요? 있는데 비밀입니다. 뭔가요? 저희 MBC 스포츠 플러스에 알려주시죠. 새해 소망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엄청 많아서. 이상민 감독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새해가 밝았는데. 감독님도 이제 한 살 더 드셨는데 저 이제 서른 됐는데 같이 늙어가는 차신데 올 시즌 꼭 우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서른 살 축하해요. 서른 하나 축하드립니다. 에이. 이제 서른 살에 30대 입성을 한 이관인 선수의 열정적인 플레이인데 서로 이상민 감독에게 같이 늙어가는 입장이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관인 선수 잘합니다. 예. 제가 그런데 감독 때 선수로 이제 입학을 시켰거든요. 아, 그렇으시군요. 네. 네. 조금 씩 나한테도 그러는데 같이 늙어갔다. 나중에 다음 경기 때 만나시면 한번 그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어봐야겠어요. 그리고 김태수 선수도 이제 곧 반 70이 된다고 하면서 본인도 열심히 더 뛰어야겠다고 이제 34살이 된 김태수 선수고요. 자, 이 선수들도 오늘 바로 한 잔씩 더 추가하고 경기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와이즈, 김준일의 수비. 빠른 움직임. 에이트죠. 블락샷을 시도했던 라틀리프인데 김준일 선수의 반칙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 YG 한 명에 예. 무려 세 명의 수비가 붙어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좀 자 지금 드림금 나오죠. 김준일, 라틀리프, 김태수까지 세 명의 선수가 있어요. 예. 나머지 선수는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한번 패스만 나가면은 와이드 오픈이거든요. 그렇죠. 이 곁에 있던 수비수들이 원래 마크해야 될 선수는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유투 요구 실패하는 와이즈입니다. 자, 앞서 김준일은 첫 번째 게임 반칙이고요. 지금 라이온스 선수가 앞서 3쿼터 자신이 좀 충격을 입었던 발가락 부위에 또 한 번 충격을 입으면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만 성공하는 와이즈입니다. 이제 발가락, 발등 이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하중이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점프 이후에 부상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네.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통증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라이온스 표정이 있었고요. 문태영 비하인드 백 드리블 이후에 코너쪽 김준일 몸을 날리는 YG인데 킥볼이죠. 발에 맞았다는 판정. 네, 김준일 선수가 발로 쳤다는 얘기죠. 축구장으로 변모했던 군산 월명체육관이었습니다. 발임은 어떻고 손은 어떻고 급한 데는 딱 막아내죠. 예. 이 상황인데요. 여기서 바로 찼죠. 네. 절묘한 패스가 됐습니다. 아, 기가 막힌 패스네요. 네, 다리 사이로 빼줬어요. 네. 자, 일단은 킥볼이 선언되면서 공격권이 다시 넘어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6분 10여 초. 김지호, 최승욱에게 빠른 공격과 이 석점포까지 득점이 필요한 KCC입니다. 주태수, 최승욱, 석점. 빗나갑니다. 허슬 플레이로 살려내는 신명호지만 라틀리프에게 갔습니다. 노루 패스! 김준일 다시 패스업. 김태수 스크린 받고 김준일에게 석점 꽂아 넣었습니다. 승리 가능성을 높여가는 서울 삼성입니다. 자, 그만큼 이제 삼성은 여유가 좀 있다는 얘기죠. 예.
김준일 선수는 오늘 이 석점을 포함해서 13득점째를 올렸습니다. 김준일 선수가 올 시즌에 17개 던져서 6개의 성공, 35.29%인데 예. 오늘 하나 던져서 하나 성공시켜주네요. 예. 김지훈은 석점 실패, 그러나 이 아울렛 패스를 뺏어냈습니다. 최승욱, 커딘, 직접 레이업 성공. 자, 최승욱 선수의 레이업까지 이젠 다시 20점 차가 됐습니다. 파울로 끊고 있는 신명호, 이제 KCC는 팀파울 두 개째. 자, 이제는 뭐 이 시점에 들어섰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것은 어렵고 이제 트랩 정도 한번 예. 변칙적인 수비를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아직 시간은 뭐 조금 뭐 타이트하지만은 안 될 건 아니거든요. 예. 양팀 감독이 모두 선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후와 문태영 선수가 휴식을 취하게 했고요. 자, 송교창 그리고 김태영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김준일. 확실히 이제 승부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김준일이 또 한번 석점포를 가동합니다. 아, 정말 오늘 김준일 선수 이 석점 두 개 두 개네요. 예. 아, 김지성 선수 따라가나? 자, 이 군산 월명체육관 전주 KCC 홈 구장인데 삼성이 득점을 하면 할수록 등을 지금 돌리시는 팬들이 생기고 계십니다. 글쎄요, KCC는 기적이 필요한데 일단 주체수가 빠르게 두 점을 만회합니다. 아니 제가 그 상대팀 벤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김준일 선수 던지는 거 안 무섭거든요. 예. 근데 이게 오늘따라 또 두 개 두 개 다 성공하니까 이 아주 가중된다는 얘기예요. 가중된다는 얘기예요. 아, 라틀레프 골밑 공략을 또 한번 성공합니다. 지금은 수비 실수예요. 예. 26득점째를 올렸던 라틀리프입니다. 지금 개인 파울 4개를 범한 이후에도 라틀리프가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신바람 나서 농구하고 있어요. 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추승균 감독. 자, 이제는 노승준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고요. 삼성의 이상민 감독도 김태수를 빼주고 있습니다. 자, 라틀리프 선수에게 교체 사인 났을까요? 격렬하게 자기는 계속 뛰겠다는 의사를 보냈을까요? 네. 바꿔달라 그랬는데 좀 늦게 바꿔줬거든요. 아. 나 안 바꿔주는 거냐? 이런 사인이었어요. 그렇군요. 아, 역시 뭐 사령탑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서야 교체가 되는 라틀리프예요. 아니 이 점수인데 안 바꿔줘야지 이런 표정이었어요. 본인은 벌써 더블 더블을 기록한 상황이었고요. 파울. 크랙 선수가 반칙을 범했습니다. 이제 라틀리프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크랙이고요. 지금 크랙도 빼주고 있는 이상민 감독이에요. 와이즈 선수도 현재 빠져있는 상황. 자, 와이즈 선수도 18득점 5개 리바운드 교체가 됐고요. 이상민, 추승윤 감독이 모두 이제는 외국인 선수 없이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골밑 송교창의 빠른 득점. 자, 그리고 이제는 수비 강도를 높이고 있는 KCC인데요. 한번 여기서 좀 강하게 밀어붙여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 다시 외곽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호연도 함께 투입된 삼성이고요. 이동엽 볼을 섰네요. 아, 볼을 굉장히 소중히 끌고 들어가서 올려놨습니다. 나머지 선수들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국내 선수 10명만이 코트에 들어서 있습니다. 송교창 스피드업 뱅크샷 실패. 자, 남은 시간 3분 12초고요. 연승팀 대 연승팀의 맞대결인데 일단 삼성의 승리 가능성을 더욱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동엽의 턴오버. 신명호. 하지만 KCC도 턴오버를 범했습니다. 실은 노승준 선수가 더 끌고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예. 그 위치에서 스톱 점프시 시도했어야 돼요. 예. 2017년을 시작하는 살인미소의 크랙 선수입니다. 이제 승리에 대한 또 점수차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좀 느껴지는 표정이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승리 보너스 챙겨놨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했었을 거예요. 예. 크랙 선수가 오늘은 득점 면에서는 6득점 5개 리바운드인데 어시스트를 6개나 기록을 해줬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크레이기 그 의도적으로 예. 라틀리플 쪽을 계속 두들겨 줬어요. 예. 사실 턴오버도 6개로 좀 많은 편이긴 그렇죠. 했는데요. 그렇죠. 역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거기서 많이 나온 부분이죠. 네. 이호연 실패했습니다. 송교창이 하프코트를 건너옵니다. 레이업 실패, 노승준의 리바운드. 자, 그러나 뒤쪽에서 스틸을 해내고 있습니다. 첫 입업. 노승준 선수가 끌고 나올 것이 아니고 처리를 했어야 돼요. 예. 요
1쿼터에도 오펜스 리바운이 KCC가 많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골로 연기를 다 못 시켰다는 거예요. 예. 전기방 석점 실패입니다. 빠른 레업. 자, 이번에 송교창이 득점을 올려놨습니다. 사실 이 닭띠 해를 맞아서 달개 해를 맞아서 저희가 닭띠 선수들 좀 경기장 찾아봤는데 양 팀에는 전멸입니다. 사실 성기빈 선수가 있는데 아직 로스터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 크레이 선수는 오늘 경기를 마감했는데 이 센세이션 역대 삼성 외국인 선수 트리플 더블 바로 크레이 선수가 올 시즌 처음으로 해냈고요. 아, 앞서 삼성 선수는 벤자민, 싱글튼, 맥클레리 그리고 라이온스. 아, 이 삼성의 외국인 선수들이 트리플 더블 행진을 이렇게 이번 시즌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맥클레리 있을 때는 또 이제 삼성이 통합 우승할 때죠. 아, 예. 뱅크샷. 자, 지금 빠르게 최승욱이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87대 68. 참 그만큼 이 외국인 선수들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그 어떤 부분보다도 뭐 중요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과거엔 더 심했죠. 예. 역시 물론 국내 선수들과의 시너지가 필요하겠고요. 김준일 선수의 득점입니다. 아, 지금 와이즈 선수의 표정이 오늘 현재 점수차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딱 잘라서 맛 간 표정이네요. 지금 많은 점수차로 패배 위기에 놓인 케이지시고요. 신명호 뒷걸음질 스크린 플레이 돌아 들어가면서 패스를 건넵니다. 두 점 성공. 정일영 선수가요? 정일영 선수 오늘 경기 첫 득점이고요. 아, YG 선수가 사실 옛 동료 라틀리프 앞에서 공략하기 쉽지 않은 상대를 상대로 상당히 많은 공격을 시도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런 표정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 이 팀의 미안함 그리고 이 홈 팬들한테의 미안함 아, 그 네. 표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또 본인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라틀리프 아, 그렇죠. 공략을 시도했었는데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라이온스의 3쿼터 부상도 있었고요. 결국 KCC가 이 군산에서의 연승 행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5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이고요. 김준일 실패합니다. 해바오 볼다툼. 자, 뒤쪽에서 노승준이 힘을 발휘합니다. 성공전환 그러나 턴오버. 신명호의 패스가 길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완패스에 골로 연결된다 그러면은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그 볼이 연결돼도 골로 바로 연결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예. 자, KCC 홈팬들이 군산에서 또 경기가 많이 펼쳐지는 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기가 또 상당히 중요한 자리, 또 의미 있는 자리시잖아요. 그렇죠. 당장 네. 뭐 내일 모레 이제 화요일 날, 1월 3일 날 이곳에서 또 경기가 있죠. 그렇죠. 스크린 받고 최은호 석점 실패입니다. 리바드 정기량. 이제는 30초 남아있는 양팀의 새해 매치업 노루패스, 골밑, 뱅크샷 득점 정규량 송주희 선수가 아주 패스, 절묘한 패스 하나 해줬네요. 예. 물론 이 지금 현재 백업 선수들은 이 감독들에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자신의 기량을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패스업을 한 차례 보여줬고요. 삼성은 공격 의사가 없습니다. 자, 먼 거리 쏴봤지만 실패. 샤크라가 멎었고 오늘 경기는 6초가 남았습니다. 팬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KCC 노승준이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득점이 오늘 경기 마지막 득점입니다. 이대로 경기가 마감됩니다. 최종 스코어 89대 74. 이상민 감독이 끄는 삼성이 최승윤 감독의 KCC를 제압하면서 새해의 첫날 5연승을 달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높이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한 삼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을 선수들이 잘 그 따라갔던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KCC도 3연승 또 군산에서는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오늘은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고요. YG 선수가 또 라틀리프와의 뜨거운 승부를 마감하고 아쉬운 표정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그 체격 조건의 한계 여실히 보여줬어요. 예.